사실 불안하다. 이게 하루 종일 불안한데 이러면. 이게 카본이 원래 그래. 저 처음 와봤습니다. 네스트 스토어라고 좀 인터넷으로는 봤는데 여기서는 처음 봤네요. 있는 거 아니야? 똑같은 거 아니야? 근데 분명히 저번에 입은 거 재영 입고 있는 거 본 거 같은데. 오. 처음 보는 느낌. 이거 형님이 산 거랑 비슷한데 맞죠? 맞죠? 거의, 이거 거의 맞죠? 찾았습니다. 드디어 그 티셔츠 저번에 샀잖아. 문제 그 티셔츠 40만 원. 여기 어디라고? 버지리스. 육군사관 마린코프 해병. 아 이것도 해병이야? 이게 딱딱제 거기네요 사실. 해병 소득대. 아 근데 이건 안 돼. 아 근데 육군이었잖아. 우리 대한민국이잖아. 네? 도생 사이즈가 없대. 마이티 이쁜데. 이 사이즈 몇이야? 이거 봐라. 저요? 이건 이게 뭐냐면 형 맨날 자기 사이즈 없으면 한 사이즈 작으면 네 해봐라. 이거 아니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. 오케이 내가 이거 본다. 시현이는 언제부터 이런 옷을 입게 되셨어요? 형이 설명해줬잖아. 나 이상한 대로 입문시켰어. 원래 이런 거 안 입는데. 그러니까. 나 절대 안 입는데. 며칠 전에 형이 거기 바지를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나 뭐 같이 가지. 그래도 갔거든? 그거 우리 한 시간 반 있었나? 두 시간 있었어. 두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.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거야. 이게 뭐고 이게 뭐고. 자 넌 이게 잘 어울릴 거고.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뻐 보여. 이게 어. 약간 네이징이라고. 네이징 당해 보였어. 내가 있으면 입어보고 없으면 못 사는 거야. 아 이쁜데 이거. 내 사이인데 이거. 어? 정글 에어포스 큰일 났네 이거. 터키 플러스 야. 군대 겹쳐버리면 아, 이제 군대가 아 나도 그럼 하나 입어볼까. 아 입어봐. 맞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옆으로 품이 크네. 입을라 입을 수 있겠다. 뭘 입어도 저요? 그렇지. 나 뭐 비슷하네. 똑같죠. 맞죠 똑같아. 인터넷으로 이거 왜 본 거야. 맞죠. 아 괜히 집에서 옷장을 인터넷으로 아니 왜 인터넷으로 봐도 이뻐 보이더라고 느낌이. 아 집에서 옷장을 보고. 아 제가 반상 다시 옷장을 가야겠다. 아니 이거 어때요 추천? 이거요? 이거는 대박 대박 대박. 이건 진짜 멋쟁이들만 입어요. 진짜 간지나? 이거 한번 써봐요. 아 총 한 개 줄까? 아니 우리를 다룰 채찍을 줘야지. 얼마 하니? 50% 와. 어이 까죽 진짜 멋있다. 걔네 친구들 맞을 것 같아. 연종 아니 쫄실까요 지금? 잘 어울린다. 알겠습니다. 빼줘요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다음 2차 가시죠. 여기는 뭐 스컬프 스토어라고 하고요. 인터넷에서 보고 와고 싶어 나왔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또 시작. 또 눈 가는 대로 가봐. 또 이거 보고 있지. 그만해. 79,000원 아니야? 잘못 본 거 아니야? 또. 잡기만 하면 또 아니 생님 제가 이거 잡을 때마다 지금 어떡해. 규모를 자랑하는 매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쇼핑을 또 해봤고요. 결국엔 또 운동복을 샀네. 아씨 아무것도 안 샀어. 그 사람이 제일 큰 거 드릴게요. 내려놔. 아, 예뻐. 와 거의 뭐 청계산입니다 갑자기. 우리 자전거들 대피 폭탄 멈춰 개새끼야. 아씨 맞잖아. 아 진짜 열심히 봤다. 내가 드라마 항상 디테일을 하시더라고. 시간이 가는 걸 봐요 카운터에 대해서. 나 멈춰 이 개새끼들. 여러분 진짜 아직 2편 못 봤어요. 일단은 밥 먹기 전에 그러면 저는 닭가슴살부터 먼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 닭가슴살 어디서 났어요? 닭가슴살은 랭킹이 났던 아머티코드 많이 닭가슴살. 아 형 내가 까먹어. 아 아닙니다 내가 자, 닭가슴살 구매하실 때 랭킹닷컴 아무튼 거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. 근데 혼자 많이 안 볼 줄 알고 자, 가자. 뭐, 드셔보세요. 네, 탄두리 맛. 이거 안 먹어봐가지고 드셔보시죠. 탄두리도 원래 우리 그 이거 괜찮네. 이거 맛있네. 맞죠. 그래서 이거만 시켜요. 맛있다. 딴 거 안 들려요. 이거 맛있다. 이거 맛있네. 어. 시키자. 그러니까 맛있네. 마늘 맛 있고 뭐 그럴 걸요. 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. 나 일단 30개만 시켜봐요. 형 몇 개 시킬 거야? 너는 맛있게 뭔가 더 없나? 아니, 어제 손님은 아까 이렇게 이거 써도 되나 근데? 냉장고에 딱 넣고 맛있다. 조금씩 시켜야 돼. 한 번에 많이 시킬 때는 그걸 내가 했을 때 보잖아. 엄마 몰래 사슴을 넣고 아이스박스 갖다 버려. 또 엄마 있을 때 보면 일단 먹어. 아 이게 너무 엄마한테 온다. 랭킹닷컴 아모티코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30팩, 50팩 시키면 100원을 더 깎아주네. 형 많이 시키면 엄마한테 온다. 아, 조금만 시켜요. 여기 생선 좀 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식단 밥 한 공기, 생선, 김치 이렇게 먹는데 와 맛있겠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걸 두 개 시키지 퇴근을 그죠? 응? 여러분 비 오는 날 자전거 타지 마십시오. 야 진짜
그래서 아 멋집니다. 저희가 빌려준다고 모자 잠깐 쓰라고 썼는데 여기에 너무 엠버서더 써 있는데. 일단 영양제 한 개 먹고 나가겠습니다. 그게 덜 티가 나잖아. 이거 로벌레 오셔라. 와 아침에 집에 몇 시에 나왔노 지금?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지금 형님이 제일 빠뜨려. 하루가 진짜 개빠뜨려. 자 이제 아니 나와 내가 총성 아무띠입니다. 여기 아무띠 아니야? 아무띠 아니에요. 어, 잠깐만 여기 아무띠 아니에요. 저기 한번 앉아줘. 아니 여기 미구독 아 여기잖아. 성지술 나왔습니다. 해줘. 순정 아웃됩니다. 아 성지술 하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. 에이 너무 저기 아침에 나올 때 머리가 오늘 저번 주는 머리가 이렇게 돼 있던데. 잠은 어떻게 자면 머리가 이렇게 돼. 네 여기 요즘 정이 먹고 있는 이 제로 칼로리 소스들. 이런 거 재윤이가 이 시간에 지금 아미노바이탈 먹으라고 줬는데 또 뭘 하려고. 지금 시간 금요일 저녁 9시 치님이 수업이 끝나면 저희는 다 같이 러닝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. 저희 러닝클럽은 원래 FRC였는데 프라이데이 러닝클럽이었는데 저번에 1회차 모임을 했는데 달리기 1시간 토킹 2시간 반 토킹을 2시간 반 해가지고 9시에 모였는데 새벽 1시쯤에 우리가 집에 갔죠. 이름을 바꿔 FJTC. 사실 J도 빼도 될 것 같아. 프라이데이 조깅. 그래서 러닝 말고 조깅. 그냥 워킹 할까? 워킹클럽 할까? 그냥 미팅으로 하자. 아 미팅. 네, 이 소리는 아모티가 돌돌이를 굴리는 소리입니다. 오 씨. 여러분 여기 되게 많이 익숙한 장소죠?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. 맞습니다. 여기가 그리고 생각보다 넓어요. 어 맞아. 아 그걸 얘기해 줘야겠다. 여러분들이 이미 이 집의 구조는 다 봤잖아요. 근데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. 이렇게 생각보다 넓어. 마치 이 테이블과 침대밖에 없을 것 같지만 딱 두 배 되는 공간이 여기 앞에 있어. 맞지? 멀어. 있을 거 다 있어. 여기 옆에 마이크 왜 여기 있어? 이게 얼마나? 180만원? 180짜리 마이크. 진짜 대단해.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저희가 또 무단히 노력을 한 적이 여기저기 지금 안쓴 조가벨트가 앞뒤로 있고 수건 덮여 있고 그 밑에 또 한 장 깔려 있고 저희는 자꾸 옆에서 뭘 떼고 있고 뭐 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도 여기 사실 들어온 거 얼마 안 됐잖아. 그렇지. 그리고 재용이는 에어컨을 22도로 켜놓고 잔다고. 여러분 여름철에 에어컨 26도에 어떻게 발에다가 선풍기 형이 알려줬잖아. 26도는 땀 나는데 진짜. 아 나는 22도는 충분히. 우리 재윤이 한번 가볼까요? 가서 우리 코스가 어떻게 되노? 저 안 정했는데 여기는 걸어 다니고 뛰어 다녀. 기초적으로 궁금하다. 아니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왜 맨날 걸어 다니고 뛰어. 우리는 형이 마감했어? 네. 불은? 불 이제 꺼야죠. 아 금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네. 오늘 저희 행사의 목적은 클럽의 발대식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열어봤고요. 지금부터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애국가 대창. 자 시간 관계상 애국가 대창은 1절만 들고 닳도록 이 나라 만세. 일단 이런 자리에 다 같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모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남역, 신논현역, 논현역, 신사역, 압구정, 청담까지 적당히 재밌게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의 목표는 시간과 이 거리의 목표를 두지 않고 네. 즐겁게 토킹 뛰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저희 말 볼까요? 자 갑시다! 렛츠고! 출발! 첫날 크루 이탈 위기. Leave a message saying that you're proud of me. 자, 오르막길에서는 그 케이던스를 줄이랍니다. 케이던스가 뭡니까? 보폭이죠. 형님 말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들어가서 찍은 적 한번 갑시다. 손 흔들어줘. 어디 물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? 아 미쳤다. 내가 땀이 없는 사람인데. 신사 다거리. 네. 신사형이고요. 아. 가르길. 일로 가면 가르길.
일로 가면 한남동. 일로 가면 우리 집. 안 돼. 타이 좀 봐. 아니 이렇게 빨리 찍을 수 있어? 아니야. 회장님 빨리 잘해. 빨리 잘해. 근데 이제 한 절반 왔어요. 절반보다 더 온 것 같아. 3.4km 뛰었어. 3.4km. 빨리. 지스. 파워헤드 이만 거 해가지고. 좋다. 깨시다. 좋다. 아, 나발 잘했다. 아, 노년에서 신사놈을 때 펭귄 한 번도 유턴했다고. 저희의 목적은 가치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고 하면 거기서 멈춤. 바로 건너던데 신호등 열렸을 줄 알았는데. 뒤도 안 보고. 진짜. 때립시다. 오케이, 렛츠고. 좋아, 렛츠고. 안 내면 진다. 가자, 뽀! 가자, 뽀! 아! 이것도 엇박을 타시네. 때립시다. 언제 때립시오? 아, 좋다. 감사합니다. 제로 아닙니까? 아니요. 아니, 운동하는 사람 제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에너지를 또 소비했으니까 보충할 땐 또 보충해 줘야 됩니다, 선생님. 이게 뭐 폭탄 돌리기야? 어? 끊임없이 음료수 없어. 아, 이게 확실히 더 달다. 어, 많이 달다.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? 끔찍하네. 따라다라. 아. 이제 배청 부른. 개운하다 진짜. 아 이거 시원하게 치킨 하나 뜯으면 기분 째질 텐데. 음료수 한잔하고 도산공원에 스프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벌써 사람이 북적북적인데. 아 오늘 뭐 파티하는 거 맞다. 오늘 연예인 파티한다고 줄 서는 거 없앴다 했잖아. 와 죽이는데. 오! 오! 이겼어요? 네. 이겼죠? 네 이제 뭐? 그리고 프로테인도 먹어야 되니까 안! 안 내면 진다 가게 뭐? 왜? 내면 진다 가게 뭐? 바닐라 라떼. 자 저희는 프라이데이 조깅 토킹이니까 토킹까지 마무리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FJTC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각 11시 37분이고요 오늘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4시에 시작하셔가지고 지옥주로 보내셨네요. 아 다음 달면 이름이 더 길어질 것 같은데. ABCD FG 아니야?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브이로그 몇 분입니까? 오늘 제가 봤을 때 40분 나오지 않을 거예요.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승성.